그래서 이 비우클리드 기하학이 발견되면서 수학자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혼동에 빠졌어요. 뭘 하는 건지 지금 기하학이라는 게 뭘 하는 건지. 뭐 아까 그 뿌앵카레 평면에서 봤듯이 반원을 직선으로 봐도 공리가 다 성립하고 이러니까 뭐를 하는 건지 정신이 없었는데 이거를 많이 정리를 해서 개념을 제대로 확립해서 기하학을 그야말로 확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게 리만입니다. 여기 리만이라는 수학자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유클리드뿐이 아니라 차원도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3차원까지만 생각했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그 리만이 등장하면서 곧 4차원, 5차원, 6차원 그 고차원도 다 할 수 있고 거기서도 거리가 뭐고 각도가 뭐고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또 거기서도 이런 고차원 공간에서도 유클리드 공리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그런 거를 체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고차원에서도 공리 중에서 예를 들면 4번 공리 직각이 모두 합동이다 그런 게 성립하지 않는 공간도 있다나 그리고 평행성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 공간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를 세워서 이런 공간들을 이제 리만 공간이라고 하고 사실은 훨씬 더 일반적인 공간도 많은데 어쨌든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더 일반적인 공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많은 그 정리를 해줬어요. 사고에. 그래서 이 리만이 이 리만 기하학을 그 소개한 그 논문이라기보다는 강연인데요. 그 겨팅헨 대학에서 취임 강연을 한 게 굉장히 유명한 강연인데 거기서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해서 그 강연록을 보면 거의 읽어보면 반은 철학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학인지 철학인지. 근데 그만큼 이제 개념의 혼동이 있던 시절에 그 개념을 잘 정리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리만 기하학은 사실은 20세기에 와서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구성하는데 그 근간이 됐어요. 이 리만 기하학이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이게 그 고차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물리학에서도 쓰이게 됐습니다. 아마 좀 이따가 그 오성진 교수가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하는 그 연구 분야가 고차원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고차원 기하학을 한다고 하면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차원 기하학을 어떻게 하냐고. 4차원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거는 이제 저한테 그냥 예의상 무슨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친한 사람이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고민돼서 도대체 4차원이 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4차원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들 하고 계세요. 어떤 그 기괴한 걸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소년 잡지에 4차원의 세계 그래가지고 무슨 좀 괴담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뭐 버뮤다 삼각지에 뭘로 빠지면 4차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인식을 줘가지고 4차원 하면 뭔가 기괴한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그 대학에서 이공계 수학을 좀 고급 수학을 배운 사람들은 뭐 수학자뿐이 아니라 공학하시는 분 또는 뭐 물리학자 어느 분이나 고차원에 대해서 별거 아닌데 그거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고차원 개념에 대해서 좀 기괴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건 그냥 친근감을 느끼느냐 하는 게 그 고급 수학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큰 그 척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고차원 기하학을 조금 맛을 좀 보여드렸으면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런 것을 맛본 분들한테는 이건 뭐 별게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정말 궁금하신 분들 이런 거 처음 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고차원 공간의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차원 공간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냐면은 평면에 있는 선분들의 집합. 이게 집합이란 말을 쓰면 또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겁먹는데 평면에 선분들을 다 생각해요. 그걸 다 모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간이라 부르자 이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공간의 한 점은 뭐냐면 평면에 선분 하나예요. 이 선분 하나가 이 공간의 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공간의 점 네 개를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러면 차원이라는 게 뭔가 봅시다. 2차원, 자, 이 평면은 우리가 2차원이라고 그러는데 2차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점을 두 개의 독립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또 3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독립된 방향으로. 그래서 3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분의 집합은 지금 4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선분이 움직인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분이 선분으로서 움직이는 거. 선분을 움직인다는 건 선분을 변형해서 다른 선분으로 만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 선분 하나가 지금 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 하나가 움직인다는 거는 선분이 어떻게 변하느냐, 다른 선분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선분이라는 거는 양끝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양끝점을 지금 두 가지, 각각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해서 4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좌표를 쓰면 요쪽 끝점의 좌표를 xy라고 하고 요쪽 끝점의 좌표를 x', y'이라고 하면 네 개의 좌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분은 4차원이라는 건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두 개의 평면, 청평면과 이게 회색이 나왔네. 어쨌든 그 청색과 회색의 평면에서 여기서 한 점을 잡고 여기서 한 점을 잡았고 그 쌍을 한 점으로 보는 그런 집합. 그러니까 이런 쌍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분의 양 끝점을 각각 생각하는 거죠. 각각 생각하면 이쪽 평면의 한 점과 이쪽 평면의 한 점 이렇게 두 점을 짝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간을 생각해서 그 공간을 그 공간의 차원이 4차원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뭐 하는 거냐? 왜 점에 다른 점에 있는 거를 짝을 짓고 저게 뭐 하는 거냐?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쪽이 남성, 여성이라고 그러면 남자들, 여자들 있지만 남녀가 이제 부부 하나를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부들을 다 모아놓다고 하면은 부부 하나 하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짝대듯이 요 점 하나하고 요 점 하나를 모아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면 그거는 4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더라도 좀 참고 들어주세요. 좀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요 점은 요 점대로 움직일 수 있고 요 점은 요 점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짝을 바꿀 수 있으니까 여자 짝을 여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남자 짝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는 고정시키고 얘만 움직일 수도 있고 얘를 고정시키고 얘만 움직이면서 다른 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4차원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이렇게 7개의 선분이 있는데 이 7개의 선분은 이 이상한 4차원 공간에 7개의 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좀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선분을 왜 점이라고 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막 정신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신없기 때문에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냥 처음 듣는 사람이 오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는 처음 들으면 도대체 뭐 하는 거라는 건지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그런 거 그런 상황인데 그 대신 한번 안 사람들은 좀 뻔한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다면 이게 정확히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거를 상황이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좀 다시 이거를 복습을 하시던가 하시면 돼요.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4차원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러면 3차원에 있는 선분의 집합은 어떨까요? 이거는 뭐 각 끝점을 세 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6차원 공간이에요, 이건. 좀 더 복잡하게 가서 이번에는 선분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선분이 연결된 이런 도형들 이걸 다 모아놓으면 몇 차원일까?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이 각 끝점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 선분이 바뀌니까 각각 요 마디점들하고 끝점 요 각각이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총 12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독립적으로요. 그래서 12차원 공간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임의 자연수 차원의 공간을 쉽게 예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높은 차원도. 수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공간의 개념을 넓혀갔어요. 한 번 고삐가 풀리고 나니까 그냥 마구 달려본 거예요. 무한 차원 공간도 있어요. 무한 차원 공간. 대표적인 예가 0하고 1 사이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의 집합. 연속함수라는 거는 이 그래프로 결정되죠. 연속함수의 그래프. 근데 그래프라는 거를 잘 보시면은 그래프라는 건 연속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사실은 아주 많은 수의 선분들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마디가 있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포함해요. 근데 이 선분의 수라는 거는 얼마든지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무한 차원 공간이 돼요. 저런 짓을 왜 하냐? 뭐하러 저런 걸 생각해? 이런 공간을 생각하고 이 함수와 함수 사이의 거리가 뭔가, 그 다음에 세 가지 함수가 주어지면 그 사이의 각도가 뭔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공간에서, 이 무한차원 공간에서도 거리가 있고 각도가 있고 그래요. 이런 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함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던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 개념 없이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걸 공간이라고 보기 시작하면서 풀리게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더 이상한 것도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1.5차원 공간. 자, 이거는 곡선 같지도 않고 약간 평면 같기도 해서 중간 정도 차원, 1.5차원 저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1.5가 된 건 훨씬 복잡한 이유에서 1.5차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리수 차원의 공간도 있어요. 로그 2의 5 차원. 여기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2차원도 아니고 3차원도 아닌 이상한 도형인데, 이거의 차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람들이 이론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맞게 하려면은 이런 얘는 뭐라고 프락탈 피라밋이라고 그러나, 이 차원이 무리수가 돼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이상한 공간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마이너스 차원의 공간도 있어요. 이거는 대수기하나 산수기하에서 많이 쓰는 아틴스택이라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 중에서는 차원이 음수인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원이 음수인 걸 왜 하냐, 저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이런 공간을 도입함으로써 그전에는 대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의 그 아주 그 정수론, 예를 들면 산수기하라는 건 정수론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정수에 대한 문제들, 그전에는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수학자들이 괜히 뭐 장난하려고 마이너스 차원이 도대체 뭐야? 괜히 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마치 음수라는 거를 우리가 처음 도입했을 때는 그런 수가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눈에 보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편리하니까 쓰다 보면은 음수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너무 편리하구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음수 차원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하학을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그러면 차원 얘기는 대충 하고요. 이제 비유클리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고차원이라는 건 느끼셨겠지만 비유클리드라는 거는 조금 못 느끼셨기 때문에 비유클리드 공간의 맛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그 모든 선분의 집합들을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길이가 5cm인 선분들을 생각해요. 길이가 5cm인 것들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몇 차원일까 생각해 봅시다. 아까 모든 선분을 다 모아놓은 공간은 4차원이라고 했는데 길이가 5cm인 선분의 집합은 어떻게 될까? 5cm인 선분을 어떻게 5cm인 선분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쪽 끝점만 보면 물론 일로도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을 만약 고정시켜 놓고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모든 선분을 생각할 때는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었는데 길이가 5cm라는 조건을 주면 예, 이 원상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얘를 만약 고정시켰다면, 왜냐하면 여기까지 거리가 5cm야 되니까 이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총 세 가지 독립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5cm인 선분의 집합은 3차원 공간입니다. 아까 모든 선분의 집합은 4차원이라고 했는데 5cm로 길이를 고정해 놓으면 차원이 하나 떨어져요.
근데 이 3차원 공간이 사실은 비유클리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유클리드 3차원 공간이 아니라 비유클리드 3차원 공간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느끼게 좀 해드릴게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게 왜 비유클리드인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5cm 선분 두 개를 갖다 놓고 얘 이 두 개 평균이 뭔가 물어보세요. 5cm 선분 두 개가 있는데 얘 평균적인 위치는 어디냐? 어떻게 구할까? 선분이라는 거는 양 끝점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양 끝점에 평균을 잡으면 어떨까? 그래서 요거를 있는 선분을 생각하면 어떠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5cm가 아니에요. 길이가 줄어들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평균을 구하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구면을 생각하고 구면 위에 두 점을 갖다 놓고서 이 두 점의 평균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 그냥 유클리드적으로 생각해서 얘 둘을 잇고서 그 중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 점이 구면 위에 있지 않고 속으로 들어가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가 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면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비유클리드 공간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구면도. 그래서 이 기하학이 비유클리드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클리드적인 발상으로 그 평균을 구하면 안 돼요. 구면 위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구면 위에서 이 두 점을 잇는, 이렇게 유클리드 두 점을 잇는 유클리드 직선을 잡는 게 아니라 비유클리드 직선을 잡아야 돼요. 비유클리드 직선이라는 거는 측지선이라고 해서 가장 짧은 선, 이 두 개를 잇는. 그래서 구면에 있는 선 중에서 이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그 곡선은 이 대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원을 잡고 그 중간을 잡아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평균이에요. 구면 위에서의 평균이에요. 마찬가지로 5cm 선분의 평균 위치는 이거를 유클리드적으로 구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이 모든 5cm 선분을 모아놓은 공간, 그 일종의 비유클리드 3차원 공간인데요.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구처럼 그려놨습니다. 아무튼 어떤 3차원 공간이 있어서 비유클리드 공간인데, 요 선분에 해당하는 점, 그 다음에 요 선분에 해당하는 점을 잡고 비유클리드적인 측지선을 잡아서 그 중간점을 잡고 그 중간점에 해당하는 선분이 뭘까를 보면,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평균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좀 더 나가서 여러 개의 5cm 선분의 평균 위치가 뭔가, 이게 지금 다섯 개를 제가 갖다 놨는데 이거의 평균 위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클리드 공간에서 구하면은 잘못돼요. 요것들에 해당하는 비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서 요 다섯 가지 점을 잡고, 요것들에 여기서 이 비유클리드적으로 이것들 사이에 거리가 있고 각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평균을 구해야지 얘들의 제대로 된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거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아주 필수적이에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인공적인 문제로 보일 수도 있는데 아주 재미있으라고 만들어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일반화하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자 집단의 뇌의 평균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뇌 CT가 많아요. 그 병을 앓는 환자들의 CT가 많이 있는데 얘들의 평균을 구해야 될 필요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의료 기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교과서에라도 하나 실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하나 사진 하나 실으면 특별히 좀 뇌가 기형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걸 기준으로 뭐 의료 기구를 만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할까? 뭐 그냥 아주 순진하게 생각해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 길이를 재갖고 중심에서 여기까지 저기까지 길이를 재서 그냥 평균을 내면 어떨까? 유클리드적으로 말하자면 평균을 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균을 내면 잘못하면 뇌라고 할 수 없는 모양이 나와요. 잘못하면. 또 운이 좋아서 뇌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평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평균이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에 목적에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면 안 됩니다.